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.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정광훈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. 주여!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.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.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, 헬라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게 보여도, 기브리 사람이 보면 어리석게 보여도,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.